디지털 배움터 심화 센서로 날개 달기 아두이노 심화 세탁기는 어떻게 작동되는 걸까요? 세탁, 헹굼, 탈수 등 동작이 프로그래밍된 MCU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인데요. 정해진 특정 기능만 실행할 수 있게 만든 칩입니다. MCU는 간단한 동작만 처리하기 때문에 컴퓨터 CPU에 비해 단순하고 크기도 작습니다. 우리 주변 대부분의 전자기기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인 MC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보드 또한 세탁기나 전자레인지처럼 MCU를 가지고 있는 회로입니다. 아두이노에 필요한 센서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해 MCU에 입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센서를 연결하면 119 안전센터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장치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두이노에 다양한 센서를 연결해서 우리가 원하는 장치들을 개발해 볼까요? 오늘은 아두이노의 감각과 전자기기의 액션 배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의 감각.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두이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두이노, 조도 센서, 온도 센서, 그리고 소리가 나는 부저까지 같이 어떤 센서인지 알아보고 실습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이나 바깥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자기기는 모두 센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서는 온도나 습도, 빛의 양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전기장치입니다. 센서가 있으면 전자기기는 언제부터 동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동작시켜야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두이노의 대표적인 감각인 조도 센서와 온도 센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도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도 센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데요. 조도 센서는 포토레지스터라고도 하고요. CDS 센서라고도 부릅니다. 모델명은 GL5537 모델입니다. 이 조도 센서는 빛의 양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데요. 빛을 받으면 내부 저항값이 감소하고 빛이 없으면 내부 저항값이 올라가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도 센서는 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센서를 사용하실 때는 방향에 상관없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조도 센서로 측정한 빛의 양을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실습을 해볼까요? 먼저 회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조도 센서 하나를 연결합니다. 조도 센서는 극성이 없으니 두 핀을 어느 방향으로 꽂아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조도 센서의 한쪽 끝은 5V에 연결해서 전원을 주고요. 다른 쪽 끝은 저항을 하나 연결을 해서 저항 한쪽은 아날로그 2번 핀에 또 다른 한쪽은 GND에 연결한 회로입니다. 소스 코드도 한번 볼게요. 이 조도 센서를 우리가 지금 아날로그 2번 핀에 연결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CDS는 AE라는 변수를 하나 설정해 둡니다. 그리고 시리얼 통신을 할 거기 때문에 셋업 부분에서 시리얼.begin 9600으로 시리얼 통신의 속도를 960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 CDS 센서에 대한 핀 모드를 설정해 주는데요. 이거는 빛을 받아들이는 센서죠. 그렇기 때문에 인풋 모드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준비 과정을 셋업에서 모두 했으면 이제 루프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빛의 양을 측정을 할 건데요.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아날로그 리드를 통해서 CDS로부터 조도 값을 읽어오고요. 이 값을 valu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 시리얼 모니터로 이거를 출력하기 위해서 serial.println value라고 해서 조도값을 출력을 합니다.
이 모든 동작은 0.5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딜레이 500을 넣어줍니다. 조도 센서 회로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에 있는 조도 센서에서 빛의 양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조도 센서를 통해서 측정한 빛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셋업 부분에서 시리얼 통신의 속도를 9600으로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보드레이트를 반드시 9600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0.5초 간격으로 조도 센서가 측정한 빛의 양이 시리얼 모니터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온도 센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용한 온도 센서의 모델명은 TMP36입니다. 말 그대로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이며 센서와 닿는 대기나 물체의 온도에 따라 비례하는 전압값을 출력합니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출력되는 전압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에어컨이나 다리미 같은 것을 보면 요즘 나온 제품들은 자동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죠. 여기에도 온도 센서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온도 센서는 극성이 있습니다. 온도 센서의 한쪽 면은 평평하고요. 한쪽 면은 둥근데요. 평평한 면을 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맨 좌측이 전원핀, 가운데 핀이 인식한 값을 전달하는 아날로그 신호핀, 그리고 우측 핀이 GND에 연결하는 핀입니다. 이 온도 센서가 측정하는 온도의 범위는 약 영하 40에서 125도씨 정도 되고요. 온도가 1도 변할 때 출력 전압은 10메가볼트 정도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온도 센서로 측정한 값을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해보는 실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로도에서 온도 센서의 평평한 쪽이 오른쪽을 보고 있다고 가정하고 연결합니다. 최상단 핀에는 GND, 가운데 아날로그 신호 핀은 아날로그 2번 핀에 연결해주고 가장 하단에 있는 핀은 5V에 연결해서 전원을 주는 온도 센서의 회로입니다. 코드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온도 센서를 아날로그 2번 핀에 연결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A2TMP라고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하고요.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이 결과를 확인할 거기 때문에 serial.begin9600으로 시리얼 통신의 속도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 핀 모드에 오셔서 TMP를 input 모드로 설정을 합니다. 온도를 받아들이는 핀이기 때문에 input 모드입니다. 그 다음 루프 부분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온도 값을 읽어오는데요.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통해서 TMP 핀으로부터 읽어온 값을 valu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이 value 값은 지금 센서의 출력값 그대로인 전압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온도 값으로 바꿔주는 다음과 같은 식을 거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temperature C라고 되어 있는 변수에 온도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serial.printTemperatureC라고 하고 serial.printLNDO라고 해서 1초 간격으로 측정한 온도의 값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온도 센서 회로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에 있는 온도 센서에서 대기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도 센서가 측정한 온도의 값은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돋보기 모양의 시리얼 모니터를 눌러주시면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 측정되고 있는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료형을 맞지 않게 쓴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프로그램의 코드를 살펴보면 받아온 값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센서에서 받아온 전압을 온도로 해석할 수 있게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두 개의 코드를 비교해 보시면 위에는 5로, 아래에는 5.0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0과 5는 같은 값이기 때문에 5를 넣어도 똑같이 잘 동작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드의 앞부분에 보이는 인티저와 플로트는 뒤에 나오는 변수의 형태를 정의합니다. 인티저는 리드 밸류가 정수임을 의미하며 플루트는 볼티지가 소수가 포함된 실수임을 의미합니다. 연산식에서 인티저형 변수 곱하기 5와 같이 정수와 정수를 곱하면 플루토에서 소수 자리의 숫자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서 소수점 아래자리가 없다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자기기의 액션 배우. 이번에는 아두이노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출력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의 전자기기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소자는 LED, 모터, 부저인데요. 이 중에서 부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볼 부품은 부저입니다.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스피커는 전화를 걸 때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음악을 재생했을 때 좋은 음질의 소리를 들려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소리를 내는 부품을 부저라고 하는데요. 피에조 부저라고도 부릅니다. 이 피에조 부저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 부저, 두 번째는 수동 부저인데요. 능동 부저는 전원을 공급하면 바로 따로 코딩을 해주지 않아도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소리의 종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동 부저는 전원을 공급한다고 해서 바로 소리가 나지는 않고요. 코딩을 거쳐야지만 소리가 나는데 대신에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동 부저가 낼 수 있는 소리의 종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주파수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옥타브의 도 소리를 내고 싶다 하면 주파수가 523.2511인데요. 이것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의 반올림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5옥타브 도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523의 주파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수동 부저를 통해서 5옥타브 도 소리를 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는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여기 이렇게 수동 부저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수동 부저의 플러스 측과 마이너스 측에 각각 핀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수동 부저의 플러스 측에는 저항을 하나 연결한 다음 디지털 9번 핀에 연결을 해주시고 수동 부저의 마이너스 측은 GND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수동 부조가 완성된 모습을 함께 살펴볼까요? 1초 간격으로 도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센서로 날개 달기 아두이노 심화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